부산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뤄드릴 겁니다. 어제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신기하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는데,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탁탁 털어보니까 얘네들이 무엇 때문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뜬금없이 만드는지, 오. 얘네들이 왜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업비트 빗썸도 조금 위협할 만한 내용들도 있을 거다라는 내용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이거 이게 부산 거래소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은데 지금 준비 중인 건 맞다. 맞습니다. 근데 좀 형식이 조금 특이하다고요. 네, 형식 너무 특이합니다. 기존의 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알고 수많은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어찌 보면 주식을 하시거나 네네.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냥 기본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요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오, KRX. 네, KRX.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KRX는 뭐냐면 코리아 익스체인지, 그냥 한국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KRX, 이거 합친 거야. 이거 합친 한국 거래소를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진짜 이름이 한국 거래소예요. 한국 거래소고, 이거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이게 부산에 이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이 와, 우리의 한국 거래소가 이제 두둥탁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진짜 저도 몰랐어요. 이게 저 이거 여의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뜬금없이 부산에 있더라고. 오. 뜬금없이 부산에 있는 우리의 KRX고요. KRX는 산업 내 경쟁 분석을 보시면 얘밖에 없어. 쉽게 말해서 한국에는 주식 거래소는 딱한 개밖에 없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한국에는 주식 거래소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얘네들은 뭐냐? 중개업자들이다. 오.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투자를 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들은 중간에 얘네들이 하면서 그냥 중개하는 그냥 거래소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여기 KRX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개미 투자자가 매수할 때 증권사에다가 나 매수라고 이제 신청하면 알았어 하고 여기 넘겨주죠. 그래서 이제 현금 출금할 때 며칠씩 걸리잖아요. 네, 2, 30일 애도. 걸리니까 3일인가 그게 걸리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체결돼서 그래요. 그리고 얘가 내가 매도 주문 하면 나중에 매도 주문 넣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매도되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KRX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거래소잖아요. 네네. 유일한 거래소라서 맡고 있는 임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뭔가요? 코스닥, 코넥스, 코스피, 채권, 증권, 파생상품, 일반상품, 해외연계까지 우리가 주식으로 알수 있는 대부분을 KRX에서 싹다 맡고 있어요. 와,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채권, 와, 대단하게 모든 게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한국 거래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 거래소잖아요. 네네. 정부 거일까요? 개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네네. 이름이 한국 들어가 있고 한국 거래소야. 그러면 정부 거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라 우리 미국의 페드 있죠? 네네. 미국의 페드와 똑같이 KRX도 사기업입니다. 여기 사기업인데 이거 보면 KB증권 6%. 이게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놈이에요. KB가 오지게 들고 있고요. 메리츠도 들고 있고 NH도 들고 있고, 하나, 유한타, 하나, 미래,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그냥 사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증권사법, 파생사법, 일반사법까지 모든 걸다 다루고 있죠? 이거는 그냥 거래와 관련돼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 거래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일을 합니다. 안 보이는 곳 있어요. 네네. 거래소에 없는 종목들 상장시킬 때 상장 관련돼서도 얘네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감시. 시장에 대한 감시하면서 그거 가끔씩 있잖아요. 금융감독원 하면서 뭐 컴퓨터 막 엄청나게 띄워놓고 얘네 작전하는 거 아니야? 알아봐라, 알아봐라, 그 새끼 그놈 계좌 한번 터봐라, 장판 봐봐라 하면서 얘네들 거 아니냐 하면서 난리치는 것도 얘네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네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예,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거래시켜놓고 거래 수수료 쪽쪽쪽 빨아먹는 거는 돈이 돼요. 하지만 뭐 상장 관련돼서 일하는 거라, 그리고 이것저것 지금 시장 내에 있는 불법 행위를 지켜보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것도 만듭니다. 시장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 엑사이트라는 걸 2018년도에 만들었어요.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지만, 돈 낭비. 예, 네, 맞습니다. 80억짜리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 실효성 그쵸, 논란하면서. 그쵸. 그쵸, 그쵸. 하여튼, 이런 것처럼 열심히 우리 수수료 모으셔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 거래시장도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죠.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게 벌어집니다. 삼성. 삼성 사자, 삼성 사자, 아니면 주식 사자, 주식 사자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로나 시대 때 동학 개미 운동을 벌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거 코스피 달봉입니다. 아, 대단하게 올라갔어요. 정말 잘봉을 보면 달달하네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리랑 봐요. 거리랑도 달달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코스닥인데, 이건 없는 거라고 봐야 돼. 이건 버블이거든. 이건 버블이니까 없는 걸로 보시고요. 요거 싹 지우면 얘도 어찌 보면 거의 최고점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이것도 거래량 엄청나게 튀기죠. 거래량 튀기는 것처럼 국내 증시 고객 예탁금이 2배 이상 증가하고 투자자 예탁금도 막 72조 넘고 하루 만에 4.7천원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쫙쫙 주식에다 모으니까 네네. 정부에서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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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독점 아니냐. 니들 조금 나눠가지고 열심히, 경쟁 구조로 가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지만 지금 최근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게 되면서 확실하게 정해져가지고 그냥 찢어가지고 진행해버려라. 라고 내용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정부에서 이제 우리 KTX. 이거 철도 쪽이죠. 네네. 우리의 코레일. 코레일 이거 괜히 쪼갰잖아요. 똑같습니다. 한국 거래소도 괜히 이거 쪼개는 거예요. 쪼갠면서 나오는 단어가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대체 거래소다. 우리가 이제 대체 거래소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거래소가 지금 열심히 일을 몇십 년 동안 하다가 네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너희들 너무 독점 체계로 하는 게 아니냐. 쪼개가지고 경쟁 체제로 하면 너희들이 더 일을 잘하지 않을까 하면서 정부 분들이 에 찢어라 해서 나온 게 대체 거래소. 그리고 이 대체 거래소가 하는 게 뭐냐면 코인 거래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대체 거래소가 코인 거래소가 부산에 있는 거래소가 여기서 나온 파생돼서 나온 거래소가 코인 거래소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쫙 하셔야 이제 괜히 코인 거래소 왜 넣었냐 했을 때이 코인 거래소가 얘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사실 그럼 겁니다. 코인만 담당하는 건 아니네요. 아, 그러니까 뭐 그렇죠. 업비트 비서처럼 그냥 상장시키고 상폐시키고 뭐막 그런 느낌의 거래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래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은 사실 그냥 증권하는 곳인데 네네. 이거는 더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꿈만두 서비스 할게 없거든. 이거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왜 코인이 덤인지 네네. 얘네들이 왜 코인까지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부분 뒤쪽 보시면 다알 거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